할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래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삿은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가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 버리게 하셨음이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에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성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22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통쾌하고 너무나 기분 좋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떤 자에게 이 구원이 함께 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주를 의뢰한 자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어떤 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죠?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이죠. 자, 우리 같이 찾아서 봉독해 볼까요?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그 여호와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느냐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라고 말하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죠.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그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어떤 그 여호와의 말씀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말씀을 가졌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모든 마귀를 진멸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단 한 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그 도, 십자가의 도는 완전하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실한 이유가 말씀해 오셨던 그분이 드디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은 진실하시죠. 완전하시죠. 그래서 그 완전하고 진실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피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죠?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신 분이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이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다 진멸해 보신 것이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할 때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안에서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게 다른 하나님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겠느냐. 우리를 구하고 우리를 정말 어떠한 것에도 요동하지 않게 하시는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뿐이죠. 아멘. 그래서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에 주를 의지함으로 적진으로 달려가면서 적의 성벽을 능히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있는 말씀이죠.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 뿐이지 실질적인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와 사단 간의 전쟁인 거예요. 빛과 어두움 간의 전쟁입니다. 거기서 나타내는 것은 누가 생명이 있는 자냐, 누가 구원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을 나타내는 싸움이기 때문에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주께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주 여호와시다 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싸워야 하는 싸움을 싸울 때 내가 누구에 의존된 사람이냐라는 거죠. 여호와께 의존되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느냐, 아직도 내 안에 있는 내 육의 생각을 붙잡고 그것으로 뭔가를 이기려고 하느냐. 상대와의 전쟁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거긴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전쟁을 치를 때에 내 의를 주장하고 내 의를 내세우려고 한다면 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건 여호와를 의지한 자, 여호와께 속한 자는 전쟁에 이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와 같이 승전가를 외칠 수 있었던 건 그가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온전히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내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올라와요. 내 생각이 올라오고 내 고집이 올라오고 내 아집이 올라오고 내 판단이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 그거는 여호와께 온전히 속한 게 아닙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만 있습니다 하면서도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이 내가 잘 하는 일이고 잘 아는 일이기 때문에 난 잘 할 수 있어. 나는 이거 이렇게 해야지만 돼 라고 생각하는 내 나름대로의 법칙 같은 거를 만들어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전쟁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 삶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삶인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전쟁으로 성경에서는 표현되어지고 있고 오늘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살면서 당하는 모든 문제들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이나 내 노력이나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의 삶 속에서 얻어진 어떤 노하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호와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친히 원수가 없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눈에 보일 때 절대로 이건 아닐 것 같지라도 주님께 맡기시고 그냥 내 고집을 내려보세요. 참 내 고집, 내 생각 내려놓기 너무나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는 하나님이 손 안에서 그것이 복이 되든 저주가 되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자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분명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3절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오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에 첫 시작하는 2절에서 3절에 그는 여호와를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바로 구원자시라고 반석이고 방패고 구원의 뿌리고 망대라고 피할 피난처라고 나의 구원자시라고 그가 고백했던 말을 다시 또 반복해서 하는 것은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승리를 한다는 그것을 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온전히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36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의 방패를 가진 것을 에베소서 6장 16절에 믿음의 방패라고 표현하고 있죠. 믿음의 방패. 자, 이 믿음의 방패는 여호와께서 내 방패신 거예요. 여호와만이 나의 의지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든 것에서부터 나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주님은 나를 모든 것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김이 바로 믿음에서부터 말미암는 이김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맡기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죠. 그분을 믿을 때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전쟁에서 능히 이기게 하고
그리고 37절에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절로부터 3절을 찾아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로 하여금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출교하였죠. 그리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진실로 이와 같은 일이 이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라고 한 말, 그리고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이에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 이와 같이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것을 말씀하는 것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함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에서부터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여 그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믿고 그 안에서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믿음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굳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를 이끄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방법과 내 의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이유는 내 의나 내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능력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니 다윗이 가는 곳마다 원수들을 멸하고 그 원수들을 완전히 멸할 때까지 뒤돌아서지 않았단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수들을 진멸할 때 원수들은 하나도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완전한 진멸을 받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면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원수를 제할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그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뱀과 전갈을 능히 밟고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데 내가 믿는다 하면서 내 생각과 내 의를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큰 회개거리예요. 엄청난 교만입니다. 내가 뭐를 잘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택해야 할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말해주냐? 신명기 28장 두 곳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7절을 읽겠어요. 7절 말씀, 신명기 28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희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우리 앞에서 패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이와 같이 할 수 있느냐 하면 여호와의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 때에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자, 25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7절은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간다는 거. 25절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치려고 했다가 일곱 길로 도망한다는 거예요.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도망하는 거가 원수들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될 것이냐. 여기에 키는 바로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다시 바꿔 말하면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느냐 아니냐.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 안에 속한 자가 된다면 모든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윗이 치고 그들을 다 무너뜨릴 것처럼 그와 같이 적군들이 한 길로 왔다가 우리를 치러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않고 아직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 육체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오히려 우리가 한 길로 갔다가 일곱 길로 패해서 도망을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40절 말씀에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띠를 띄웠어요. 무슨 띠? 진리의 띠를 띠게 했어요. 이 진리의 띠가 우리 허리에 동이라 그랬죠. 왜 진리의 띠를 허리에 동이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하는 이유 바로 주의 말씀 앞에 내 의를 꽉 졸라묶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의를 자꾸 나타내면 교만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띠띠우셔가지고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그리고 참으로 그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끊어버리게 하신 것은 여호와의 능력인 건데 이 능력은 어디로부터냐? 다윗이 여호와 앞에 겸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진리로 띠를 띠는 자가 됩니다. 진리로 띠를 띠는 자는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굴복하는 자예요. 그럴 때 모든 나를 치는 자들을 주님께서 다 굴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45장 5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시고 나서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내 띠를 우리 허리띠를 동여서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로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 띠를 띈 자가 어떤 자이냐? 골로새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어요. 골로새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띠띠었다는 것이 11절 말씀이에요.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게 바로 우리를 띠띠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 거. 그러다 보니까 겸손하게 나는 낮아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힘을 입었으니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한 자가 되어져서 오직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주 안에서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뢰하는 자는 이와 같이 띠를 띠우고 능력을 받아서 모든 것에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를 의지한 사람은 42절의 말씀이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여.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했다 그래서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22절에 말합니다.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일을 한 자들을 말해요. 그런데 주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23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지자 노릇을 하고 아무리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러도 여호와께서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루에 진흙같이 밟아 해친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을 때 그들을 향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스가랴서 5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유다족 속들을 온전히 바로 세우게 하지만 그러나 그 유다를 대적한 자들을 향해서는 티끌을 부수는 것 같이 진흙을 밟아 해치는 것 같이 그들을 원수를 다 밟아 없앨 것을 말하는데 그 이유는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아멘.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능히 모든 일에 이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결단코 이긴 것 같이 믿는 것 같이 산다 할지라도 진흙과 같이 주 앞에 밟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셔야 합니다.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고 내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나를 모든 것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44절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이 말씀은 알지 못하는 백성들로부터 섬기는 왕자의 악에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진 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어지시고 만물의 교회를 세우시는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셨습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게 하셔서 만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머리로 삼고 내 주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진다면 다윗이 모든 자들을 다 그 발에 무릎 꿇게 하고 모든 자들이 다윗 앞에 와서 굴복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모든 만물이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방인들도 다 와서 그에게 순복한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순복하게 된 말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나와서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구원자라고 또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삼으시는 그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거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이죠. 모세를 통해서도 신명기에 이런 말씀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로마서 9장 25절에서부터 26절에 또 같은 말을 합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들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요 말씀을 똑같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5절에 합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게 하시는 것은 모든 권세를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인류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자들이 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면서 그를 높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했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에베소서 1장에 6절에 11절에 우리가 찬송의 기업이 되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져요?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원수들을 다 물리치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48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도다.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어디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를 의뢰하고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직 그분이 이 모든 원수를 제어하고 우리를 건지신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그것을 지금 찬송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 중에 우리 모두가 주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주님을 의뢰할 때 그분을 우리의 삶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 고집을 계속 부리고 내 생각과 내 의를 따라서 행한다면 주님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나타나죠. 나타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살 때에 주님이 하셨구나 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내 방법으로 내 의를 하면 꼭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서 힘든 걸 한번 겪어봐야 돼. 그리고도 또 똑같은 짓을 또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만큼 교만해요, 우리가. 고집이 세요. 완악해요. 참으로 그 완악하고 고집 세고 이것은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라 그랬죠.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를 고집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요, 점치는 죄와 같고 또 이와 같은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행위라는 걸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그냥 내 생각과 내 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되어지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부들부들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이 되십니다. 내가 나를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도록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일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지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이론을 따라서 내 의를 따라서 가게 되어지면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어지고 교만한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떤 책망? 주여 주여 불러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이거는 그냥 책망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구원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질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부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차라리 몰라서 가르쳐주면 그런가 하고 따라가는데 이 믿는 사람들은 좀 안다고 해서 오래 믿은 사람들 좀 안다고 해서 그냥 내 생각이 옳아서 내 생각을 고집해요. 육의 고집이 아니라 거기에다 플러스 믿는다는 믿음의 고집까지 돼서 이 영적 교만은 그냥 일반적인 육체의 고면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겸손합시다. 아멘. 내 고집 좀 내려놓읍시다. 내 아집 좀 내려놓읍시다. 정말 내 의의로 내가 고집부린다고 될 것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그저 나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한다면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말도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거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거를 사람들은 그걸 음성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은 있지 않나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고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또 이와 같이 설교나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주 안에서 오직 믿고 겸손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될 것을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고백한 고백과 같은 찬양을 우리로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집을 내세우고 나의 의를 버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여호와를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진흙같이 밟아서 해치어서 그 발 앞에 복종케 만드시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첫째, 여호와는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세요. 그래서 그분 안에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산성이 되어지고 나의 방패가 되어지고 나의 반석이고 내 의지가 되어진다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절대로 거기에 우리가 교만해지면 안 돼요. 주님의 의뢰하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자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요. 겸손한 자의 하나님이 되어지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사람의 구원자가 되어지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졌다고 교만했던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다 낮추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여 나의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주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온 천지에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셔서 이것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우리를 그의 몸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어지는 것은 온 인류의 단 하나의 교회를 세우시는 그 뜻을 이루시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인데 이것을 다윗 왕권이라고 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어지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굴복해 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주권 앞에 그저 겸손하게 아버지께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은 지는 것 같아도 반드시 우리로 이기게 하여 주실 걸 믿고 나아가는 자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자가 되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말씀하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신 주님, 오직 겸손하게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모든 것을 아뢰며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결단코 우리는 모든 원수들을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으나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은 모든 것에서 패하는 자가 되었지니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는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를 대적하는 원세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결단코 정말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패해서 도망치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되 정말 주님이 주인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정말 주로 모시고 그 안에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진 자로서 겸손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다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정말 주는 우리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라고 고백한 것처럼 한 분 우리 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